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레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120초짜리 2분짜리 가자. 밀레시아, 당신은 누구인가요? 자, 성우를 썼죠. 알터가 동... 그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전 오래전부터 밀레시아님의 활약상을 들어왔었고. 아, 알터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톨비 씨와 함께한 저는, 적어도 저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혼자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톨비 씨 알터보단 낫긴 한데. 혼자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제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한 목소리가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이유로 동료를 배척하는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군요. 얘 이 목소리는 차라리 브릴루엔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끄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래, 브릴루엔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목소리는. 카즈윈이 신뢰했고 나는 이것만은. 카즈윈은 진짜 카즈윈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배척해야 돼. 카즈윈 목소리는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좋아.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아, 좋아, 저 낮은 목소리.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어. 피네의 구원자인. 그때 페라 화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흐릿하지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밀레시아님 저를 구해주셨죠? 아, 너무 맑은데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 어허, 곧 시작됩니다. G20일 2017년 12월 14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로엠 어서오고. 자,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좀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요, 일단 일단 성우진들을 넣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 같고요. 아무래도 그때 그 할로윈 이벤트 작년 거 그때 이후로 성우진들을 넣었던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G21 이 트레일러에서는 그 자 크크흔이 어서오시고 G21 트레일러에서는 성우만 넣었다는 것밖에 안 보여. 이 트레일러에서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뭔지 뭘까요? 기억에 남을 당신 이야기 뭘까요? 대체 어떻게 넣었을까요? 근데 성우분들이 못한 게 아니야. 못한 게 아닌데 안 어울려. 다만 성우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캐릭터에 조금 안 맞지 않나.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게. 나는 뭐 제 마비노기 덕후 막 이런 오타쿠 이런 느낌이지만 나는 적어도 그래도 팬으로서 어메 와 피부 엄청 안 좋은가 봐. 아, 죄송해요. 하여튼간 팬으로서 맞아요. 하여튼 마비노기 덕후로서 말하자면은 아, 성우들 들어간 건 정말 좋은데 좀 안 어울리게 배치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12월 14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